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대구 지하철 1호선 초역세권에 위치, 가격, 수위까지 좋은 뇌물입니다. 대구 지하철 이용객 수 다섯 번째로 손꼽히는 서부전용장역과 대구에서 가장 큰 세계 재래시장 중 하나인 관문시장을 도보 10분 내 이용 가능한 위치이며 경남권에서 대구로 많이 이용하는 서부전용장까지 인접해 있어 다양한 임대 수요가 많은 위치입니다. 대지 104평, 건물 190평인 오늘 건물 현장으로 이동해 보시죠.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쪽 길목은 볼리동에서 성현동으로 넘어오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따라 올라가면 서부 정류장 그리고 관문시장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도로 따라 쭉 올라가면 앞산 순환도로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부 정류장역 지하철역은 건너편에 골목길로 내려가셔도 되고 이 도로 따라 내려가셔도 도보 10분 이내에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는 새로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영상에 보이는 정면에 있는 아파트인데 한양수자인 아파트예요. 1021세대 3월쯤에 입주를 한 아파트죠. 한창 입주 준비 중에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이 도로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위치한 건물이에요. 위치적으로 참 좋더라고요. 이 지도상으로 볼 때랑 현장에 와서 볼 때랑 차이가 조금 있는데 오늘 매물은 현장감이 좀 더 좋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물을 대략 한번 둘러봤고 이 송현동에는 건물의 일조권 영향을 받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 당연히 일조권을 받아서 한 4층에나 이렇게 가대기가 들어갔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일조권 영향을 받지 않아서 아주 반듯하게 올라가는 건물입니다. 바로 소개시켜 드릴 건물 이 건물인데요. 건물 참 크죠. 대지가 104평입니다 건물도 190평이고요 큼직한 대형 원룸 건물이고 평수가 좋다 보니까 가구수가 많이 들어가겠죠. 가구수도 많이 좋다 보니까 또 수익도 그만큼 잘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1층은 주차장 필로티 구조이고요. 주차도 세입자들이 좋아하는 양방향 주차, 그리고 주인, 내가 사는 집 주인도 편리한 양방향 주차입니다. 현장은 여기 SMC와 텍스를 섞어놨는데 하려면은 다 SMC로 하지 이렇게 섞어 뒀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천장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현재 뭐 누수 자국이나 그런 건 없고 세월의 때가 조금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내부 들어왔고요. 이제 이 건물은 주인분이 직접 거주하시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부분이 아주 깨끗하고 뭐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게 역시 주인 사는 집은 다르다고 또 생각이 드네요. 자, 2층 배열은 이렇게 다섯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3룸 그리고 원룸 2룸 다양한 세대 구성인데 3룸 3개와 원룸 2가구로 현재 다 만실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3룸은 대부분 살림 가구들, 신혼부부 아니면 애기 하나 있는 집들 그런 집 살림 가정이 많이 살고 있는 구조이고요. 특히나 이 송현동이 이런 3룸 구조가 잘 빠져있고 주변에 직장의 수요가 많아서 3룸 수요도 좀 잘 받쳐주는 그런 동네입니다. 3층도 똑같이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는 주인 세대와 그리고 3룸 하나, 원룸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대지가 크다 보니까 3룸까지 그리고 주인 세대 앞까지 같이 이렇게 놓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실로 임차가 다 되어 있고요.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옥상 입구입니다. 야, 뭐 알루이를 이만큼 갖다 놓으셨네. 자, 그리고 옥상 입구 앞에는요, 창고가 하나 있어요. 샤시를 하나 짜서 칸을 분리시켜 놨는데 이 창고는 주인 세대에서 대부분 쓰니까 뭐 불필요한 짐들은 여기다 보관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옥상으로 나왔습니다. 자, 옥상도 뭐 장독대도 몇 개 가져다 놓으시고 이렇게 뭘 또 많이 심었다가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일단 옥상 상태는 뭐 정리만 해두면 뭐 컨디션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 한번 둘러볼게요. 주변은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면 바로 송현역입니다. 본 건물이 있는 쪽은 서부 정류장보다 송현역이 도보로 이용하기 훨씬 가깝습니다. 도보로 3분이면 충분히 이용하고요. 그리고 앞쪽에 3일병원도 참 크죠. 이번에 새로 지었는데 참 멋지게 지었네요. 저기 있는 직장인 수요만 해도 이 주변에 임대는 다가구 임대는 꽉 찰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도
이게 한양 수자인 아파트입니다. 엄청 넓게 세대수가 대단지죠.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입니다. 자, 건물 내용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룸 5개, 3룸 7가구입니다. 주인 세대까지 총 13가구이고요. 343.8제곱미터, 건물은 630.63제곱미터입니다. 9평수 한산시 104평, 건물 191평이고요. 13년 10월 15일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4억 5천입니다. 대출은 4억 5천이 있고요. 임대보증금, 주인 세대까지 제가 세를 놓았을 경우에 임대보증금 측정을 했어요. 8억 있고요. 인수가격은 2억입니다. 월 수익은 340만원, 이자 제외하고 115만원, 수익률 6.9% 나오는 건물이고요. 현재 3룸 한 가구가 이사 예정 중이에요. 요거를 월세로 전환 시에는 인수가격이 2억 9천, 월 수익은 약 400만원 예상이 되고요. 월 순수익 175만원에 수익률 7.2%로 올라가는 내용의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 어떻습니까? 대지가 100평이 넘는 건물입니다. 평당가로 치면은 1,400에서 조금 빠져요. 매매 가격도 상당히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수익률까지 좋은 매물이니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이 동네가 송현동에서 가장 초입입니다. 그래서 살기 참 좋은 입지입니다. 서부정류장, 관문시장, 그리고 주변에 이런 큰 대형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업 하기에도 좋은 입지니까 주변 한번 둘러보고 내가 살기 좋은 입지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좀 더 꼼꼼하게 둘러보시고 싶으신 분은 편하게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주인 세대까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봐 드릴게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